제가 오늘은 요즘 한참 그 많이 사용들 하고 계시는 바코 인공지능 개미에 대해서 잠깐 좀 제가 알아보려고 몇 개를 샀습니다. 사갖고 지금 테스트하기 전에 제품에 대한 일단은 여러 가지를 제가 좀 알아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 이제 제일 오른쪽에 이제 이 제품이 이제 인공지능 개미 중에서 에코라는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이 포르테라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같은 무게라고 얘기하는 이 오로라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두 개의 이 에코와 포르테는 이두 가지 제품은 이렇게 입질 시에 그 불빛이 바뀌는데 이 오로라는 단색입니다. 그러니까 그린색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것도 받았고요. 같은 무게인 나케미. 예, 나케미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에코를 제가 먼저 한번 준비를 해서 무게가 진짜 얼마나 나가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에코를. 이게 저기 스펙에는, 에코가 그 스펙에는 0.39g, 0.4, 그러니까 0.4g 정도죠. 자, 에코 이렇게 제가 이거 처음 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끼워서 돌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끼워서 돌리면은 둘, 셋. 세번 점등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대기 모드로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대기 모드가 됐네요, 그죠? 다음에 제가 무게를 달아보겠습니다. 무게가 0.41g이네요. 0.41g, 그죠? 0.41g. 다시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0.41g. 이번엔 또 0.46g이 나오네. 이건 잘못 측정된 것 같습니다. 다시 0.4g 정도 나와야 되는데 0.43, 뭐 100분의 3, 100분의 2 정도의 오차는 0.03이나 0.02는 오차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에코가 0.42g 나왔고요. 그 다음에 포르테. 자, 포르테도 제가 똑같이 작동이 되는지 일단 먼저 전지를 끼워 보고요. 하나, 둘, 셋. 대기 모드 맞네요. 맞습니다. 자, 다시 세팅을 하고요. 0.4g이네요. 포르테는. 다시 한번 재겠습니다. 0.4g. 0.44. 이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게 100분의 1g 그 저울이다 보니까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갖다 놓으면은 숫자가 움직일 정도로 예민합니다. 0.46이 나오네요. 다시 한번 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0.41 나오네요. 자,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오로라. 오로라라는 제품이 있죠. 오로라. 오로라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색이라 그랬죠. 단색입니다. 자, 이렇게 단색. 색깔이 안 변합니다. 자, 요세 가지 색을 비교해 보시면은,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에코, 다음에, 에코, 포르테, 오로라입니다. 무게는 세 가지가 똑같다고, 동일하다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밝기는, 이 단색인 오로라가 굉장히 밝습니다. 그래서, 뭐좀 밝은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입질 그 인공지능이 안 되는 오로라 제품을 일단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로라를 한번 무게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0.41 나오네요. 0.41, 0.41, 0.39, 0.39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0.43, 뭐 이렇게 100분의 3, 100분의 2는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거의
무게는 들어왔고요. 그 다음 나케미가 0.39g이라고 되어 있길래 이세 가지와 이렇게 호환될 수 있는 그 무게라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나케미를 구입을 해봤습니다. 자, 나케미 한번 0.4g이네. 0.4g, 0.41, 0.41, 0.42.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인공지능 케미 두 가지, 에코와 포르테. 그 다음에 그냥 단색인 인공지능이 안 되는 오로라 제품 요세 가지와 그다음에 여기에 맞는 무게가 맞는 나케미를 준비를 해서 실전에서 제가 직접 과연 요두 가지의 제품과 이 오로라 이 단색인 제품이 과연 밝기가 직접 낚시를 할때 얼마만큼 밝은지 제가 한번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처음으로 사용할 바코 나케미입니다. 나케미 0.39g 한번 오늘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7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찌에 끼워서 도착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두워졌는데요.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좌측 세대가 포르테고 4번, 5번이 그 옆에 4번, 5번이 에코입니다. 그러니까 포르테가 조금 더 밝습니다. 지금 화면상에 그렇게 비춰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짧은데 우측 두 대는 오로라 인공지능이 안 되는 그 색깔이 변하지 않는 단색 그린색입니다. 굉장히 밝죠? 이렇게 해서 아마 세 가지 정도를 준비해서 다니면은 뭐 멀리 장대를 그 취급을 할 때는 오로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밝은 거를 사용하면 될것 같고 저같이 이제 그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인공지능 케미 두 가지를 봤을 때는 에코보다는 포르테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거 지금 제일 처음 걷어놨던 게 지금 소등됐습니다. 꺼졌죠? 지금 꺼졌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약한 5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거 이제 곧 아마 꺼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거 처음 꺼진 거는 에코. 지금 두 번째 꺼졌습니다. 두 번째 거는 지금 포르테입니다. 포르테. 그다음 세 번째 걷어놓은 거. 세 번째 걷어놓은 것도 그 차이가 얼마 안 나게. 예, 지금 바로 세개다 꺼졌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지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가 지금 보이시죠? 보이시죠? 꺼졌습니다. 그죠? 자, 이게 에코고, 에코가 인공지능 케미 중에 에코란 케미가 꺼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르테가 얘도 꺼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세 대만 반대로 놓고
약한 5분 정도 뒤에 꺼지는지 안 꺼지는지 제가 지금 확인 테스트를 했는데, 세 개 모두 꺼지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낚시할 때는 던지면 불이 들어오겠죠. 한번 던져볼까요? 자, 다시 낚시한다고 했을 때 제가 세대를 한번 다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자, 처음 거둔 것부터 먼저. 날아갈 데는 없는데, 쓰죠. 쓰니까 불이 들어옵니다. 다음, 두 번째 거. 이 상태에서 지금 현재 불이 안 들어오, 그러니까 케미에 불이 안 들어오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캐스팅을 해서 세워보겠습니다. 자, 들어오죠. 두 번째 거. 그 다음에 아까 마지막으로 꺼진 세 번째 거. 자,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 스펙대로,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쉴때 거치를 해놓으면은 5분 후에 자동으로 꺼지고, 다음 그 낚시를 다시 시작할 때는 던지면은 다시 불이 들어온다. 케미에.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인공지능 케미, 테스트까지 다 했고, 제품 평가로서 봤을 때는 굉장히 잘 만들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살치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좌측으로 간다. 지렁이도 계속 건드네. 새벽 타임에 잘 오네. 지금 이번에 많이 있어. 응.